첫 번째 여러분들을 만날 공연은요, 바로 꿈을 레시피하는 요리 부문입니다. 요리 부문은요, CJ제일재단과 CJ푸드빌 그리고 백설요리원과 오가니제이션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리 부문의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6개월 동안 요리 부문 멘티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 멘토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꿈키움 창의학교 요리 부문의 김소봉 셰프님 오셨고요. 네. 네, 일어서서 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인사 방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차피 요리 부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남성열 셰프님도 나와 주셨고요. 네. 예. 이분들이 6개월간 예, 아주 그냥 예, 교육을 담당해 주셨었죠. 그렇습니다. 홍성날 요리 연구가님도 나와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데멘토 님과 함께 했던 자리 네. 지금부터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요리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을 향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뭔가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자 네. 요리 부문 하고 나서 이제 패션 부문 또 발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 뒤쪽에서 그 요리를 시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립니다. 그거 너무 좋죠. 예. 잠시 뒤에 맛도 보실 수 있는 시간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요리 부문의 발표를 집중하는 시간 예,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리 부문의 아이들의 발표에 앞서서 그동안 어떻게 예, 수업을 받았고 진행되어 왔는지 네.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한상 맛보실래요? 라는 타이틀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보다도 늘 진지한 얼굴이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꿈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표정들이 워낙 진지해지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행복감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동안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여정을 함께 보셨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무대를 꾸며줄 아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요. 고양고등학교에서 준비한 혼밥족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고양고 차렷! 경례! 바로! 네, 여러분 요새 어떤 요리가 대세죠? 네, 다 아시겠지만 요새 건강한 요리가 대세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를 보시면 건강한 요리보다는 이제 건장한 요리를 하는 고양고등학교입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이미지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서 저희가 과연 어떤 대상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는지 한번 축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거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잘 안 들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대상으로 정한 혼밥족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혼밥족은 아주 단순해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집단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혼밥족의 비중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혼밥족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고요. 사실 또 혼밥족으로 대상을 선택한 데는 약간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네, 제가 바로 혼밥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취를 약 8년을 하면서 이제 거의 프로 혼밥족인데요.
이제 아이들과 이제 회의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 음식을 할까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혼자 밥 먹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이제 저를 위한 요리를 하려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저처럼 혼자 밥을 먹으면서 외롭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을 위한 요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달에 무슨 날이 있죠? 네, 민족 대명절 설날이 있죠. 저도 설날에 집에 혼자 먹으면은 그 외로움은 배가 되는데요. 그 외로움을 위해서 네, 이런 푸짐한 설 밥상을 대접해 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냥 설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6개월간 배운 게 있는데 이제 설 음식을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준비한 네 가지 음식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설날 음식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생긴 것은 뭐 난 생 처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들 아닌가 싶은데 이제부터 저와 제 멘티들이 각각 이 네 가지 음식에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떻게 이게 설날 음식과 매칭이 되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비빔밥 리조또로 만든 아란친입니다. 여기 혹시 주부님들 계시나요? 네,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네, 설날 음식 당연히 좋죠. 근데 무분별하게 많은 음식 차렸다가 남는 잔반들로 잔 그 낭패를 치른 적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고개를 네, 많이 끄덕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설날 이듬해에는 다들 비빔밥은 또 뗄 수 없는 설날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희는 그런 비빔밥을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리조또 형식으로 만들어서 동그랗게 말아서 이탈리안식인 리조또 아란치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 요리는 돼지갈비 폭찹입니다. 다들 명절 때 돼지갈비찜 많이 드셔보셨죠? 네, 저희는 그 돼지갈비찜을 서양화시켜서 갈비에 밀가루를 묻혀 팬에 한번 구워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 바비큐 소스, 케첩에 조려서 만든 퓨전 음식입니다. 예, 이 요리는 몬테크리스토 산적인데요. 혹시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저희가 명절 때 먹는 저 산적을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햄, 치즈 그리고 계란물을 묻힌 빵을 꼬치에 꽂아 만든 달달한 디저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드릴 음식은 바로 김치 샐러드입니다. 한국의 김치와 서양의 로메인, 베이비 채소를 함께 사용하여 오리엔탈 소스를 곁들인 아주 상큼한 샐러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이제 네 가지의 이제 각양각색 설날 음식을 이렇게 한 박스에 담아서 혼자 외롭게 식사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우시라고 설 음식 박스를 준비했고요. 네, 먹으신 분들 저희 음식으로 조금이나마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제 건장한 셰프들이 이제 예, 저 부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양고였습니다. 네, 네. 고양고등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네. 건장한 청년들이 셰프가 돼서 맞아요. 아주 다양한 요리들 선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혼밥이라는 요즘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설에 한번 저렇게 한번 따라서 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네. 하네요. 아까 김나훈님께서 예. 중간에서 고개를 막 끄덕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 명절에 예, 한번 선보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무대를 마무리하고요.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부터 벌써 이제 기대가 막 커지기 시작했고요. 다음 두 번째 무대를 꾸며줄 아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를 꾸며줄 학교는요. 바로 의정부 여자중학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우리 그동안 수고한 멘티들에게 바치는 비타민 듬뿍 요리 이것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리부문 4기 의정부 여자중학교 저는 대학생 멘토 차수와 멘티 주미영, 윤채원, 강하나요 임소진입니다. 저희는 이번 페스티벌에서 꿈키움 창의학교 모든 멘티들을 위한 먹으면 힘이 저절로 나는 요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타민이 듬뿍 함유된 요리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꿈을 위해 서로 고생하고 애쓴 멘티들이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어떤 요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지막 발표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째로 시금치 프리토타입니다. 프리토타는 이탈리아식 오믈렛 요리입니다.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하게 되는데 멘티 친구들도 페스티벌 준비로 바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끼 식사로는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리토타는 그 고민에 딱 맞는 간편식에 영양까지 더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 머랭 타르트입니다. 레몬 하면 비타민, 비타민 하면 레몬을 대부분 떠오르실 텐데요. 비타민이란 주제를 딱 받았을 때 레몬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는 레몬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레몬의 강한 신맛 때문에 먹기를 꺼려해서 다른 멘티분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머랭을 올려서 단맛을 더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몬 머랭 타르트가 파는 것만큼 맛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은 누구 바로 북분자 뱅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졌죠? 뱅쇼는 유럽식 쌍화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즘 날씨에 어울리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음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는 요리들과 함께 이 뱅쇼를 먹으며 멘티분들과 그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짧은 소감 발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티 윤채원입니다. 꿈키움 창의학교를 통해서 서툴렀던 칼질을 이제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협력하면서 활동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멘티 강하나입니다. 선생님과 언니들과 친구랑 같이 주제를 정하고 요리를 한 게 저희 힘으로 모든 걸 해낸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멘티 임소진입니다. 지금까지 길다면 길던 시간이고 짧다면 짧던 시간이었는데 시도해보지 않았던 많은 요리들을 해보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생각해요. 저는 멘티 주미향입니다. 꿈키움 창의학교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요리를 해봤지만 마지막 요리가 이렇게 멘티들을 위한 요리라니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정부 여자중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의정부 여자중학교 요리 발표였습니다. 큰 박수. 뭐 남아 있나요? 뭐 하나 둘 셋 제가 호칭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많이 찾아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비타민 같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활력이 되는 거. 예, 비타민 같은 의미의 요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네. 레몬 머랭 타르트, 시금치 프리타타 다 좋은데 예. 저는 뱅쇼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기 예방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 잠시 뒤에 패션 부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맛보실 수 있다는 거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고만 끝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발표만 봐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네. 자, 예. 잠시 뒤에 또 먹으면. 기대하고요. 자, 네. 이어지는 세 번째 무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일중학교에서 준비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대멘토님들의 피로야 물러가라. 아, 피로야 물러가라. 네. 라는 제목으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일중학교 학생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꿈키움 창의학교 4기 요리부문 대학생 멘토 김예빈, 멘티 문혜인, 박민주, 이선미입니다. 저희 성일중학교 아이들은 모든 부문의 대멘토님들과 꿈키움 창의학교를 이끌어주시는 CJ 나눔재단 가족분들을 위하여 피로회복 요리를 준비해봤는데요. 아이들의 6개월간의 성장 모습 함께 보실까요?
저희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데멘토님께 배운 요리 실력을 토대로 이번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피로회복 요리 3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성일중학교의 요리사 3인방 혜인이, 민주, 선미가 그 요리를 각각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중학교 요리사 3인방의 리더 문혜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할 요리는 낙지 호롱구이인데요. 천연 타우린이 가득한 낙지를 대나무 막대에 돌돌 말아 만들어 맛은 물론 먹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이렇게 색다른 낙지 요리 여러분도 드셔보고 싶지 않나요? 낙지 호롱구이와 찰떡궁합을 자랑한다는 두 번째 피로회복 요리는 이어서 민주가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소개를 할 성일중학교 요리사 3인방의 박민주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밥 속에 싱싱한 소고기와 표고버섯을 넣어 표고버섯 깻잎 쌈밥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쌈밥 속에 건강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입만 먹어도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성일중학교 요리사 3인방의 마지막 피로회복 요리는 선미가 도와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중 요리사 3인방의 디저트를 소개할 이선미입니다. 앞에서 민주와 혜인이가 든든한 피로회복 요리를 소개했다면 저는 달콤하고 건강한 디저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드시나요? 네, 저 또한 지금까지는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먹기만 했었는데요. 미숫가루 롤케이크를 만들어 보니까 저희가 흔히 우유에 타먹던 미숫가루와는 전혀 색다르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들 부스에 미숫가루 롤케이크 찾아주실 거죠? 저희들의 피로회복 요리 세 가지 어떠신가요? 쌓여있던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을 응원해주는 저희 부문의 대멘토님들 외에도 다른 부문의 멘토님들, CJ 꿈키움창의학교 가족 여러분들, 하나 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분들이 저희의 피로회복 한상을 꼭 맛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일중학교 요리 발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성일중학교 요리사 3인방이 추천하는 피로회복 요리. 아, 정말 그 레시피 하나하나 공개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따라할 것 같습니다. 대멘토 분들의 취향과 건강까지 고려해서 피로회복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또 우리 멘토님들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셨길래 네, 그런 피로회복 요리를 준비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쌀쌀한 겨울날 원기 회복 원하는 요리들을 통해서 아주 오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느껴지는 요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음식을 준비해준 아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운중학교에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 보내는 맛있는 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백운중학교 학생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식이 바로 우리 백운중 멘티들이 만들어 담아낸 음식입니다.
이번 꿈키움 스테이지 페스티벌을 위해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CJ 도넛 캠프 요리 부분 백운중, 멘토 문재원, 멘티 이선민, 윤동현, 이완영, 홍다현입니다. 요리 부분 스테이지 주제는 누군가를 위한 요리입니다. 저희는 CJ 도넛 캠프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 또 그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 또 6개월 동안 함께한 저희 멘토쌤을 생각하며 선생님을 위한 요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꿈만 꾸던 저희들을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평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하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요리에 관심과 흥미가 더욱 늘게 되었고 멘티들 중에는 조리고등학교에 합격하는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불고기 덮밥, 버섯파 닭꼬치, 견과류 인절미 호떡입니다. 흔히 한국 가정식이라고 하면 흰 쌀밥이 생각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 흰 쌀밥 위에 담백한 소불고기가 올라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야! Yeah. 그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고추장 소스와 그 감칠맛 나는 간장 소스를 바른 버섯파 닭꼬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식으로는 저희가 그 즐거운 식사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국민 간식 달달한 호떡을 준비했는데요. 그 저희가 준비한 호떡이 그냥 일반 호떡은 아니겠죠?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호떡은 안에 인절미가 들어가 있어서 더욱 쫄깃하고 특별한 맛을 내는 견과류 인절미 호떡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메뉴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멘토님과 대학생 멘토님 그리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해주신 셰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5개월 동안 함께 달려온 우리 멘티들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만든 저희들의 요리를 꼭 드셔보시고 저희들의 진심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백운중학교 요리 발표였습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 요리에 반에 반만 해도 제가 좋은 엄마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들이, 주로 주문을 해서 먹습니다. 네, 아이들 정말 좋아할 만한 네. 네, 그런 음식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네, 아주 우리 초등학교 여기 앞에 5학년 친구들 앞에 앉아 있는데요. 아주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맛있어 보이나 봐요. 맞습니다. 예. 요리 하나하나. 잠시 뒤에 나가서 우리 시식해보는 코너 또 누려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바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원여자중학교에서 준비한 무대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영화 속 힐링푸드 보나페티입니다. 혜원여자중학교 학생들을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CJ 꿈키움 창의학교 요리부문 혜원여자중학교 대학생 멘토 김지윤입니다. 저는 멘티 박민지입니다. 멘티 최수진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맡게 된 멘티 신하람, 멘티 정아윤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영화 속 그 음식인데요. 영화 속 그 음식이라는 주제에 맞게 저희가 고른 영화 줄리엔 줄리아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An editor, tell me. Why don't you write about how much you love Queens? A short blog. Nicole, this is good. Mm-hmm. This is really good.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저도 이런 영상을 보면 무슨 맛일까 먹어보고도 싶고
또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도 싶어요. 어, 나도. 이 영화의 주인공 줄리의 직업은 공무원인데요.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집에 와서 달걀 노른자와 초콜릿, 설탕, 그리고 우유를 섞으면 걸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게 위안이 돼. 주인공 줄리가 요리를 통해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도 영화 한 편과 영화 속 요리로 일상에 지친 어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영화 속 음식 중 세 가지를 골라 코스 요리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코스 요리의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피타이저로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줄리 부부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죠. 빵 위에 여러 재료를 올려서 먹는 음식인 토마토 브루스게타와 버섯 브루스게타. 그리고 메인으로는 영화 속에 가장 많이 나온 음식인 비프 부르기뇽. 바로 고기와 베이컨 그리고 각종 야채에 와인과 육수를 넣어 끓인 고기 스튜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는 영화 속에서 줄리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잠깐 나오지만 탄생하게 된 배경이 특이한데요. 프랑스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타탱자매의 실수로 사과와 반죽이 뒤바뀌어 탄생하게 된 거꾸로 뒤집힌 사과파인 타르트 타탱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해 영화 속 요리를 재현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기대되시죠? 저희가 만든 음식은 요리부스로 오시면 여러 음식들도 구경하실 수 있고 또 직접 시식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원 여자중학교에서 준비한 무대를 함께 보셨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 그 줄리엔 줄리아라는 영화는 그 내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먹고 그 보는 자체가 행복감이 젖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꼭 네.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프랑스 요리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름들도 네. 어렵고 좀 생소한데 근데 이렇게 해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대견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또 무대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학생들이 점점 그 무대 위에서 뭐 제스처를 한다든가 예. 다 함께 구호를 외친다든가 아주 그냥 익살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점점 더 남은 공연들이 기대가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 또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요리 부문 공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앞서 안내해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케이터링 요리들을 맛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지금 발표하는 모든 요리 부문의 요리들은 잠시 후 휴식 시간에 함께 맛볼 수 있다는 점 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네빈 한 분당 한 팀의 메뉴를 시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지금 연속되는 여러 가지 소개들 잘 지켜보시고 나는 저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준비한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는요 선생님 드시고 힘내세요 제목으로 요리를 네.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큰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루하셨죠? 예, 저희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는 간단한 연기를 통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짤막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부문 멘토 맹건이고요. 멘티 송우남, 멘티 김청구, 멘티 손석찬, 멘티 김은주입니다. 전체 차렷! 인사! 발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청구야 벌써 졸업이다. 그러게, 아연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냐? 내년에 쌤도 쉬신다고 하는데 뭐 해드릴 거 없을까? 쉬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조리과인데 요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 맞다. 우리가 방학 때 프랑스 방과후를 배웠잖아. 그렇지. 프랑스 요리 해드리니까 어때? 프랑스 요리?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해보고 싶은 거? 그게 꼬꼬뱅이라는 거거든. 그게 프랑스 가정식인데 와인이랑 닭이랑 채소랑 졸여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그거 해드리는 게 어떨까? 우리가 정년이니까 닭. 근데 꼬꼬뱅만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샐러드 하나랑 디저트로 후수 어때? 샐러드랑 디저트. 그럼 쌤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래.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게 초콜릿으로 꽃을 만들어 봤거든요. 어떠세요? 야 우리 제자들에게. 네 이영현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학생들 네 포옹 한번 해주시면 네 응원과 격려의 뜻을 담아서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희가 샐러드로는 저희만의 레시피로 만든 핑거푸드 샐러드 세 가지와 꼬꼬뱅 디저트는 마카롱으로 만든 부세를 준비해봤는데 기대되세요? 기대는 되는데 제 몸집을 봤을 때 양이 적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너무 많이 기대되고요. 얼마나 맛있을까 흥분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뭐 저희가 이게 1년 동안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드렸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교직 생활이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제자가 직접 만들어서 주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인생 최고의 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인터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예, 되게 자연스럽게 상황극에 녹아드셨어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사제 동행. 지금까지 저희 아연산업정보학교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가 꿈키움 창의학교 마지막 무대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한테 오셔서 시식도 해주시고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연산업정보학교 무대였습니다. 아우, 네. 퍼포먼스까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오신 분들은 막 벌써 뮤지컬 부문하는 거야 이렇게 아실 정도로 연기력이 정말 출중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정말 새롭게 듣는 그런 요리 이름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요. 꼬꼬뱅, 또 아까 부세, 부세. 예.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는 구운 과자 예라고 네. 하는데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 예쁩니다. 정말 그 진한 프렌치의 향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프렌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또 시식을 해보시고요. 네. 자, 이어지는 무대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여자고등학교에서 준비한 무대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고마운 사람, 부모님을 위해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J 꿈키움 창의학교 요리부문 의정부여고 대학생 멘토인 안지혜, 멘티 김혜은, 이유진, 이크리스티나, 임소연입니다. 네, 멘티 친구들과 함께 6개월간 준비한 부모님을 위한 요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요리 소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혜은, 이크리스티나입니다. 저희 팀은 이름만 들어도 고마운 사람,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겨울 식재료를 이용한 원기회복 겨울밥상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요리라는 주제를 듣고 부모님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께 속 시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친구들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고는 부모님들께는 자주 하시나요?
친구들에게는 쉽게 하는 말이지만 부모님들께는 쉽게 하지 못하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먼 사이가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되어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한라봉 불고기. 한라봉 드레싱을 곁들인 불갈비 샐러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불고기만 드시면은 몸에 좋지 않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 부모님을 생각해 고기와 샐러드가 잘 어울려지도록 만든 샐러드입니다. 큰 그릇에 가득 담겨져 있는 고기를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먹었던 기억 한 번쯤은 계실 텐데요. 저도 어린 시절 가족들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인 제가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님과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횟수 또한 줄어들어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홍합, 새우, 굴이 들어간 매콤한 겨울 해산물 파스타입니다. 저희 팀원인 임소연 멘티가 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일을 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도 모르고 속만 썩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송함을 느껴 얼어붙은 관계를 조금이나마 더 녹여줄 따뜻한 음식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홍합탕입니다. 근데 홍합탕은 메인으로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가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부모님의 원기 회복을 위해 제철 음식인 굴, 새우, 홍합을 넣어 조금 더 깊은 감칠맛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고구마와 견과류, 건과일이 들어간 고구마 바스입니다. 고구마 바스는 저의 의견을 담은 음식인데요. 저희 동네에 바스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되게 자주 먹었던 터라 많이 갔었는데 어느 날 문을 닫아버려서 못 먹게 돼서 저와 가족들이 좀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 저희가 이번엔 직접 만들어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라봉 드레싱을 곁들인 불갈비 샐러드, 매콤한 겨울 해산물 파스타, 그리고 고구마 바스까지 이렇게 건강 제철 요리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부스에서 운영을 하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은, 이유진, 이크리스티나, 임소연 엄마 아빠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부모님 오셨나요? 아, 너무 예쁜 딸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을 네. 또 생각해서 이런 네. 음식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음식이 단순히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은 사람과의 추억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는 것만큼 네. 이번 요리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요리 부문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안산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에서 짜요 카야모얀 힘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는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안산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안산 다문화센터의 대학생 멘토 최하진이고요. 옆으로 멘티 정야팅, 장하늘, 니콜라이, 왕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드디어 마지막 이제 발표가 남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으셔야 할 것이 저희가 6개월 동안 배운 것이 바로 발표가 아니라 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 저희 친구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끝까지 집중해서 호응 많이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저희 멘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지난해였습니다. 위로를 하기엔 우리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요리를 배웠고 요리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는 요리를 선보이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준비한 메뉴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는 특징이 이제 저희가 각각 저희의 고향에서 저희를 위로해줬던 음식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메밀을 모티브로 한 에피타이저, 그리고 중국식 메인 디시, 그리고 필리핀식 디저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메밀을 넣어서 고소하게 메밀볼을 만들어서 이제 유자 드레싱이랑 묻혀서 새콤하면서 구수한 이런 에피타이저를 구성하였고요. 네, 메인 디시는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안심과 가지를 넣어 건강한 탕수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어로는 당수라고 부릅니다. 디저트는 필리핀의 국민 간식인 푸또라고 불리는 치즈 컵케이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탕수 먹고 갈래요? 감사합니다. 야, 자, 발표 준비 안 했다더니. 안산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 요리 발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들 도깨비에 열광하시네요. 네, 도깨비 주제곡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한 작품 한 작품 아주 감동 있게 봤는데요. 아이들이 요리에 정말 입문도 못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료를 고르고 그 칼 써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배워서 이렇게 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자, 한 아이가 네. 얘기했던 게 네. 이제 마음가짐을 또 배웠다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리 발표, 안산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에서 준비한 요리까지 해서 8개 팀이 준비한 무대를 다 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열정,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굉장히 여러분들도 뜻깊게 보셨을 텐데요. 자, 이어서 우리 전문가분의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6개월 동안 함께 대장정을 함께 하시면서 네. 이들의 어떤 요리 실력이 향상되고 또 마음가짐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요. 네. 먼저 우리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김성봉님? 네, 예. 김성봉님 먼저. 셰프님 예. 먼저. 예. 김성봉 셰프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음식 아까 전달받아서 맛있게 먹었고요. 이따 나가서 먹게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앉아서 먹게 돼서 좀 다른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동네 앞에 있었던 그 분식집에서 했던 그 바스 음식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이제 레몬 타르트 정말 이제 매장에서 파는 만큼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그 두 개 6개월간 얼마나 노력하고 만들었는지에 대한 음식으로 인한 마음의 전달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4개월 전부터 이제 뒤늦었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어린 친구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같이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하는 것보다 좀 이른 시간 어릴 때부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값지게 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시간 같이 보낸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음식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김소봉 셰프님의 말씀이었고요. 예, 네, 다음 이어서 우리 남성열 셰프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성열 셰프입니다. 일단은 뭐 맛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되게 중요한 건 오늘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그 양념들이 필요한데 오늘 맛봤던 양념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건 여러분의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란 조미료가 들어가서 오늘 맛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홍성난 요리연구가님도 한 말씀 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성란 요리연구가 겸 채소 소믈리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보면서 더욱더 많은 아이디어를 또 얻고 배운 것 같고요. 일단은 좋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지만이 기회와 타이밍은 오니까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의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지금 예 이현복 셰프님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얼핏 지금 예 음식도 좀 드셔보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는 예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현복입니다. 예. 아 제가 매장에서 바쁜 거 끝내고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지금 금방 도착했는데 일단은 아쉽게도 맛을 못 봤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안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먹기가 아까울 정도인데 여기에 다 이렇게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 정도면 매장에서 내놔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영양도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좀 이따 맛있게 먹고 또 여러분하고 또 다시 많은 대화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아우 정말 바쁘신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아이들에게 말씀. 아마 큰 힘이 네. 될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꿈키움 스테이지 요리 부문 공연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패션 방송 부문에 이제 쇼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저희 딱 5분 정도만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예. 하루에 다 모든 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대가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예, 경향이 있어요. 잠시 자리를 뜨지 마시고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뒤에 다시 패션 부문 방송팀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막아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